이스타항공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두 번이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처리되고 오히려 고발 취하까지 요청한 이런 사실들이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참 몇 년째 계속되는 이슈입니다만은 시원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승무원 채용 과정에 야권 유력 인사들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관제탑과 교신조차 못하고 조종도 못하는 조종사를 채용한 것은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한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초 승무원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건을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 취하를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의도적 뭉개기 수사가 아닐 수가 없고 이러한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오너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무척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불사조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한 바 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태국 회사 취직 당시 직업 보정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두 번이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처리되고 오히려 고발 취하까지 요청한 이런 사실들이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것도 이러한 권력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이런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비리 의혹 수사를 두고 더구나 자기 정권 때 이미 불거지고 덮었던 사건을 두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정치보보로 몰아가는 그런 행태를 적극 그만두기 바랍니다.